때니까 요즘. 근데 이거 5년 벌어진다. 총철 거든요. 아, 아니 그 딱딱 오래 못 가. 아, 분들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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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 13번째입니다. 아, 13번째. 13번째. 13번째가 의미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13. 13일의 금요일. 아, 금요일 아닌데. 안 되겠네요. 미치노. 아니, 그냥 해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지난주요, 예. 야곱의 정신적 근원. 예, 야곱이 기근 맞죠? 네, 기근. 예, 기근 맞아서 어디로 보내요? 아들들을? 애굽으로. 그러다가 애굽에 전적으로 이주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애굽이에요. 애굽. 네. 오늘 수업 인물로 보는 성경 13강 애굽.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본문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창세기 45장. 그럼 창세기 45장 21절인데 21절 한번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또 예, 읽어주세요. 계속.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자, 45장이 배경이에요. 네. 근데 45장의 기근이 몇 년째인가 한번 볼까요?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바로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하는 장면이 21절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죠. 네. 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에 45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기근이 몇 년째라고 그랬어요? 2년째. 2년째. 기근이 아직 2년 됐으니까 야곱이 가나안에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형을 이 동생을 만난 거예요. 네. 네, 형들이 동생을 만났는데 네.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근이 몇 년째예요? 2년째. 2년째다. 그리고 47장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어떻게 했어요? 심해졌어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오늘 사건은 요 안에서 일어나죠. 네. 45장과 47장 13절 안에서 지금 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 기근이 몇 년이나 더 남았어요? 5년. 5년. 야, 어떻게 그렇게. 기근이 2년째예요. 몇 년 더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5년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심해져요. 앞으로도 더 계속 심해져야 계속 됩니다. 심해질 거죠.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근에 될 때 왜 그럼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냐. 가나안 땅과 애굽에 온 세상에 왜 기근을 줬냐. 기근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예요? 야곱. 야곱이 누굴 만나요? 요셉. 기근이 없었다면 만나야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근 때문에 형제들이 어디 올라가요? 애굽에. 애굽에 가서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돼요? 회개. 자기 죄를 깨닫죠. 그래서 동생을 자기가 팔아서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옮겨서 가나안은 너무 좁아. 애굽에서 거대한 뭐가 됐어요? 확장하죠.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떻게 더욱 심해지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이제 요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45장부터 46장, 여기 47장 12절까지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과 기근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식구가 다 어디로 옮겨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가나안에서 이 가족이 화평한 가족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애굽에 가면 어떨까? 가면서도 난리가 나죠. 싸우고 무릎뜯고. 네. 맞죠.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애굽 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식구들이 올라가서 애굽에서 살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 있어요. 회복.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옮기기 전에 회복을 시키셔요. 그 회복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이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기서 이제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죽이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들이 누구를? 동생을. 동생을. 그리고 동생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됐을까? 강제로 회복은 강제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만져주셨을까? 상황을. 상황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4장하고 45장이 중요한데 44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양식을 사러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아, 잘하셨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네. 네. 막내죠. 그리고 누구의 동생이에요? 즉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기 위해서 자기가 잘 쓰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게 한 다음에 군사를 보내죠. 그래서 누가 내 은잔을 가져갔느냐. 그래서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냐민. 가방 속에. 그러니까 44장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서냐면 누가 나서요? 유다. 유다가 나서요. 그래서 유다가 나서서 하는 얘기인데 그 하는 얘기 중에 유다가 놀라운 말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44장에 네. 한번 가보세요. 44장. 네, 44장에 가면 유다의 말이 나와요. 14절이에요. 14절이요? 네. 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네요. 그 은잔을 어디다 숨겼어요?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가라.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잔이 발견된 그 자만 놔두고 그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는 다 누구에게 가라? 아버지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놓고 이 형제들이 다 아버지한테 가요. 가나안에 가게 생겼어요. 그때 네. 유다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도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청년이 누구죠? 베냐민. 요셉. 그죠. 계속해서요.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아버지가 몇 번 나와요? 어? 형이 죽었다. 세 번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18절에 아버지가 있느냐? 또 20절에도 아버지가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네. 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나이다. 22절 보세요. 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계속 무슨 얘기야?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24절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계속 무슨 내가 반복되죠? 아버지. 그러니까 막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누구 얘기를 계속하고 아버지. 그러면서 30절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계속 유다는 누구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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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18장에 전체에서 아버지가 몇 번 나오냐면 18번. 와.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형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었어요.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내가 그럼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18번 나와요. 44장에. 근데 45장에 야곱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한 1,000마리 나와요. 45장 3절에.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 자, 지금 요셉의 가슴이 확 열린 이유가 뭐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건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왔을 때 너희는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시고 하고 이제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누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막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 말이 진짠가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렇게 알았지만은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가슴이 확 열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얘기가, 그래서 뭐라 해서 3절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이 확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자기를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로 아버지. 삼았다. 근데 이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야, 자기를.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았다는, 아버지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런데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로 삼았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10절과 11절에 전하소서.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나와? 야, 너무 많이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아버지 말이 계속 나와요. 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요셉이 그러죠. 내 아버지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보세요.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19절도.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바로가 하는 얘기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 한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 그가 또 이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그러니까 바로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각양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의 양이 얼마나 돼요?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순나귀 열필, 열마리네요. 순나귀 열필에 뭘 실었어요? 아름다운 물품. 네.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쓰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의 먹을 식량, 떡.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살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실려보내. 그리고 또 보낸 게 있어요. 자, 21절에 보세요. 21절이요? 예.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뭘 줬어요? 수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차를 지금 대기시킨 거네요. 탑차. 좋은 차를 내준 네. 거죠. 그러니까 현대 말하면 그런 거죠. 트럭. 큰 네. 트럭에다 10개. 또 10개. 10대, 20대에다가 와. 어마어마한 무선관을 실고. 네.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무진하고 함께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밥차 10개. 밥차 10개. 네. 자, 그러면 18절에 아버지란 단어가 44장에 몇 번 나오냐면 18번. 45장에도 18번. 혹시 18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지배해.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확 열린 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요, 한번 보자. 전에 갈등이 왜 일어났지, 이 가정의 갈등이? 아버지 때문에. 편애를 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만 좋아한 거야?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했어요. 뭘 입혔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채색옷. 색동옷. 알록달록. 채색옷을 입혔죠. 색동자 옷. 이거 누가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놔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누구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확 열리죠.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TV는 사랑을 싣고 있는데. 여러분 회복은 감정적으로 이게 확 풀려야 돼요. 이성적으로는 이거 화해하겠다는 걸 아는데 네. 그치, 마음에서. 이성적으로 이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 열리면서 울고 형제들이 같이 울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노중에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네. 이제 길양식 주면서 아름다운 물품 10마리에 20마리에 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다투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퉜으면 진짜 막.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귀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이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죠? 요셉이 동생이고. 다른 사람 지금 자기 다 뭐예요? 형들이죠. 형들. 만약에 형이 동생들한테 싸우지 마 이러면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동생이 싸우지 마. 형들에게 싸우지 말라. 그래서 종이야. 저기 뭐라서 다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 다툰다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길가에서 토론하다 논쟁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뜻이야. 떨지 말라 그 뜻이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쓰였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정부 뭐예요? 기근이 2년째. 2년째죠. 기근이 더욱 심해졌죠. 근데 지금
암나귀 순나귀에다 뭘 싣고 왔나. 엄청난 금은보화와 네. 음식을. 음식을 심고 또 몰리겠지. 도덕 기근이 심하면 다 뭐가 없는 거야. 양식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주변에 뭐가 들 거라요. 도적들. 그렇죠. 아. 산적들. 산적들이죠. 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싣고 가는 게 편해요? 아, 불편하죠. 아, 차라리 그죠? 계좌이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적들이 어디를 길 지키고 있겠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겠죠. 어느 길목을 지키고 가나안 길목을 애굽으로 가는 길목. 그렇지. 네. 어? 애굽으로 갈 때는 다 뭘 갖고 가요? 금은보화 가지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내놓고 뭘 싣고 와? 밥을 음식, 싣고 식량. 와요. 그렇지. 양식을 네. 싣고 네. 양 아. 식량을 싣고 나오죠. 네. 네. 그러면 어디에 가장 도덕이 많이 끓겠어요? 애굽 근방에 있는 네, 길이. 국경지대. 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가나안에 가는 길을 생각해 봐요. 애굽은 어. 아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나안 위쪽에 있는데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가져간 거 다 이제 물물 교환해서 팔고 네. 양식을 싣고 오면 국경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내놔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기근 속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심해지는 그 사이에서 어. 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싣고 가면 어떡해요? 굉장히 뺏길까봐.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와, 오해구나. 다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생기면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길에서 이렇게 나는 두렵지. 이게 좀 없을 때도 힘들지만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있을 땐 더 힘들죠. 지키느라고. 그렇죠. 그걸 지켜야 되고. 있어봤구나 너. 그러니까 뭐 좀 있어요 제가. 아, 오늘 안경 쓰니까 되게 똘똘해 보이네요. 아니, 똘똘해. 사람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있는 게 참 많아요. 문제는 내가 있다는 걸 잘 모를 때야. 아, 다 갖고 있거든. 정답.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렇죠. 누구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떡이.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거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제일 나중에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거야. 어. 이제 이렇게 꺼내서 보면 되는데 그게 참 그치. 어렵네요. 햄버거 이렇게 나눠 먹을 때도 감자튀김 먼저 먹잖아. 그거 빨리 먹고 내 거는 이해가 먹었구나. 정확하게 됐어. 와. 아주 좋은 예였어요. 오, 감자튀김 유치해야 할 때. 오늘 안경 낀 이유가 있었어. 그치.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한테 준 게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 준 거 하나님 주신 거 못 보고 항상 남의 것만 봐. 맞아요. 그리고 남의 거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애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주신 거야. 저게 있어야 어떻게 올라오잖아. 네. 아니 지금 가나안에서 옮겨 지금 가나안에서 올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길량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 식량이. 그러면 그거를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해? 길량식이 필요하죠. 길량식. 이 양식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잘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셉의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길양식을 갖고 애굽에 왔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애굽에 새로운 데 왔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새로운 데 가면 두렵죠. 두렵지. 네.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 그게 뭘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 맞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를 잘해줄 수 있어. 네. 근데 진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당신이 우리한테 잘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살려고 자기가 악을 끼쳤던 요셉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있어.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맞아. 그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 그것도. 그러니까 형제들은 두 가지가 두려운 거야. 이거 뺏길까 봐 두려웠고 요셉에게 애굽에 올라와서 애굽의 생애가 애굽에서의 자기의 삶이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논쟁하지 마십시오. 믿고 올라오십시오. 야.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45장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회복이야. 아니 근데 요셉도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그냥 만나자마자 뭐 곤장을 때리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풀어가려는 그런 마음 더 큰 그릇이라는 네. 거죠. 어떻게 요셉이 그런 분노를 좀 삭힐 수 있었을까요? 뭘 왜 그랬을까? 형들은 이해가 되는데 요셉이 이해가 되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마음을 또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 보고 뭐라서 두려워하지 말라서 당신들을 판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무슨 단어를 가져야 풀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요셉이 만나서 변화된 거라고 맞아요.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열쇠가 확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 어디서 그게 풀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17세에 가서 30세에 이제 총독이 되잖아요. 네. 총독이 되잖아요. 네.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다가 일어날 때 자기는 벌겨벽 끼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게 기근이었네요. 엉덩이. 요셉에게.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 웅덩이에 떨어져. 네. 거기 물이 있었으면 자기는 죽었어. 죽었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또 팔았어. 끄집어내서 건져내가지고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때 뭐라 했어요? 형 이러면 안 돼. 형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라우마가 요셉에게 있었을까 없어요? 있죠. 뼛속까지 있죠. 그게 13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섭리 가운데 자기가 보디바력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총무가 되고 감옥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진짜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하고 먼저 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거에 놀래잖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감정적인 요소와 이성적인 그 타치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버지와 그 소년의 목숨은 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확 하고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어때요? 싸우다가 다투다가도 어때요? 아, 어머니 생각하자. 부모님 마무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싸우잖아. 슬퍼하지 않냐.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 했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하신 얘기 있잖아. 자녀들이 다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정적으로 타치가 된 게 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살아있는지 알잖아. 네. 근데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게 이제 회복의 이제 이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고 형제들이 하나 된 다음에 어디로 이주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애굽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44장, 45장에서 회복을 시키셔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만나요? 바로와. 바로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바로와 바로 만나는 거죠. 근데 바로하고 만나는 장면이 46장에 한번 가볼래? 46장, 47장에 한번 가볼래? 46장? 자, 만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우선 47장 한번 보세요. 47장. 읽어보실래요? 47장 1절이요? 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먼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얘기할 때 형 지금 누구를 만난 거야? 아버지하고 형제들. 우선 형제들 다섯 명만 나왔죠. 다섯 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왔다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네. 5절에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나오죠.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왔으니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어디 땅에 살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근데 이제 고센 땅의 이 특징이 뭐냐면 애굽에 속하긴 했지만 애굽의 문화가 고생에 흐르지 않는 약간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 목축하기는 좋지만 애굽에 있는 문화가 고센으로 흘러가지 않는 지역이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살지만 그 나라하고 좀 다른 어떤 풍토가 갖고 있는 어떤 땅. 그게 이제 고센 땅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네, 계속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와의 만남이 나왔죠. 네. 자, 근데 만남이 나왔는데 이 만남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식적인 만남과 또 하나가 비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이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형제 5형제를 뽑죠. 네. 다섯 명을 뽑죠. 그래서 얘기하죠. 바로하고 그때 누가 중간에 끼죠? 아버지? 아니 요셉. 아. 이해하겠어요? 네. 이 대화의 구조를 보면 형제 5형제를 누가 뽑아요? 요셉이 뽑고 5형제를 데려가서 바로에게 얘기하죠. 그때 바로와 5형제 사이에 누가 요셉이 끼어요. 근데 사적인 만남에서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서는 누가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이해하겠어요? 네. 네.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섰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요셉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절에 보면 누가 말해요? 야곱. 야곱이 말하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아버지하고 바로가 개인적으로 만나. 자, 그럼 그 앞에 건 만남에서 한번 보세요. 먼저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뭐라 했어요?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그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늘 그들로 내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려요? 요셉에게. 그래서 이 만남에서는 요셉이 역할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만남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바로 둘이만 얘기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적 만남.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 여기서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바로를 축복해요. 근데 몇 번 축복해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근데 처음 올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30년. 언제 죽죠? 나이에? 180? 147? 130이에요. 탈락. 자, 얼마에 죽어요? 147. 그럼 얼마나 살아요? 17년.
근데 야곱이 17년 동안 뭐 했나는 거 안 나와요. 쉬었겠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거주지간에 17년이었었는데 네. 야곱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축복한 뭐예요? 축복한 거.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요셉은 야곱은 죽어. 그러면 야곱이 이 축복을 두 번 하고 거주지간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를 축복한 이야기가 애굽에서 산 전체 생애 17년의 유일한 기록이야. 그런데 48장 49장에 가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의 장면.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48장 넘어가보죠. 므낫세 에브라임.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래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49장 읽어볼래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아, 여기서 죽는구나. 자, 그럼 48장 49장이 다 뭐냐면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죽는 거의 마무리네요. 자, 애굽이 바로의 집에 가서 17년을 살았어요. 오직 한 일이 뭐예요? 축복. 그러면 창세기 저자가 이 흐름 속에서 야곱의 말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기꾼이었죠. 사기꾼. 그 형의 복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죠.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 눈뜨긴 했어요. 네. 근데 형의 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네. 가지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오직 했으면 야곱이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사기꾼. 그걸 외워야 돼. 그러니까 사기꾼. 네. 걸림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던 야곱이 지금 맨 마지막에 그의 생애 마지막은 어때요? 축복을 와, 완전히 180도. 축복면이네. 더군다나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고. 왕을 축복했어요. 아들들도 와. 축복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요셉도 바로를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네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는 나그네길 130입니다. 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씩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곱이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그대로 안고 축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해. 이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고 큰 나라가 나와요. 나라가 누구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정말 이삭은 그렇게 잘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100세가 되면서 이제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젊었을 때 영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떨어졌어요. 떨어지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노년에 다 시작할 때는 저런데 말년에는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죠. 영안이 열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삭과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이 보여주는 맥락이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점점 변화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는데 야곱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난 더 동물적이 되지 않느냐. 더 이기적이고 더 내 것만 찾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렇게 축복해주고 아버지라는 요소 때문에 형제들이 다 화합을 이루듯이 나는 그렇게 화합을 이루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돌아봐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네, 그걸 우리는 오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화해의 요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에서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자리를 떠나지 말고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공손함, 3번 지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